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아니, 캐스트 찍을 때마다 저 항상 반갑고 좋아요. 캐스트 찍으면 이제 제가 강의 들으신 분들 알고 있겠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대화를 할 존재가 지니밖에 없어요. 지니야, 밥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뭐 이야기하시죠, 지니.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캐스트 찍으면 왜 앞에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인강 오래 하다 보니까 카메라와 대화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캐스트 몇번 찍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사진과 너무 다르네요. 아, 그거는 의도가 다분하잖아. 댓글에 지금 너 사진처럼 안 생겼죠. 내 직접 내 얼굴을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아니, 물론 이 사진은 전문가가 달라붙어가지고, 코디도, 이내옷 아니야. 내가 이런 옷, 이런 옷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건 내 옷이 아니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가져와서, 이거 좋은데? 라고 해서 이제 입어서 찍었어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재밌게 찍고 났는데, 맨날 캐스트 올리면 거기다 한 분, 너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러면, 사진과 다르네요. 너도 사진과 달라. 자,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9월입니다. 9월. 벌써 9평입니다. 제가 항상 처음 개념 강의 찍고 개념 찍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신나게 잘 노는 기출 열심히 왔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코로나 사태도 터졌고 현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저하되었다는 걸 정말 피부로 확 와닿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제 개념 이후에 학습이 안 돼요. 이게 웃긴 게 이게 여담인 것 같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주변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김종인 너 대박 났겠다. 야, 애들이 학습을 이제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많이 안 가니까 막 인강 대박 날 거잖아. 전혀 게임 회사가 대박 났어요. 그때 내 지인이 야, 게임 회사 주식 사라. 그때 샀어야 돼. 저안 샀어요. 근데 게임 회사는 정말 대박이 났어. 아이들이 막 게임. 이거 우리 아들만 봐도 알아. 집에서 온라인 수업 안 듣고 게임만 막 카트라이트 막 아빠 나 1등 했어. 막 게임 맨날 하고 있어요. 자, 이랬던 우리가 벌써 9평입니다. 수시모집에 대한 환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될것 같아. 환상입니다, 그건. 여섯 장 중에 한 장은 분명히 내 자리 거야. 환상이에요. 아, 수시모집 가야 되는데 담임선생님 왜 나를 안 부르는 거야. 쟤는 불렀는데 환상 갖지 마시고 9평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능처럼 하셔야 돼요. 자, 6평 그냥 지나갔어요. 올해 모의고사는 정말 막 집중력 있게 보지도 못했고 6평 마스크 끼고 힘들게 봤는데 자, 수능의 그날도 마스크 끼고 수능 안 보리란 법 없습니다. 연습해봐야 됩니다. 수능처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9평 캐스트 찍거나 9평 왔을 때는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해주냐면 평가원 시험은 괜히 6월, 9월 두번 해주는 게 아니다. 연습해봐라. 실제 수능처럼 가야 된다. 9월 16일 날 9평을 본다. 그럼 일주일 전부터 몸을 만들어야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러 오기 위해서는 저도 몸을 만들어서 옵니다. 여기에 최대한 집중해야 되니까 항상 그 시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포인트. 9평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바대로 아침부터 저녁 마지막 탐구 과목 제외하고 끝날 때까지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패턴대로 머리를 굴려봐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최소한 학교나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는 자율학습 시간을 주는 이유는 너가 한번 수능처럼 네 머리를 굴려봐. 응? 아침에 나와서 국어 공부하고 국어 봐야 되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나는 탐구 공부할 거야. 아침에 7시에 탐구 보는 거 아니잖아. 아침엔 국어 공부해보고 점심 되기 전에는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1컷이 76이 뭡니까 지금. 힘냅시다. 자, 수학 공부하고 점심시간 끝나면 밥 먹고 맨날 좋은데 듣기가 들려? 5% 할인 카드 나 뭔미 맨날 할인 카드 왜 이렇게 맨날 나와? 적용도 안 되고 그럼 안 돼요. 점심시간 이후에 영어 듣기도 좀 해보고 이거 맨날 꽂고 뭐할 거야 꽂고 응? 꽂고 뭐 해? 꽂고 영어 듣기도 좀 들어보고 영어도 풀어보고 오후 시간 지나면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탐구를 푸는데 9평 때,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생활 패턴이 일주일 전부터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해라. 두 번째는요. 평가원 시험인데 수능처럼 그날 해보라 이거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 오늘 그냥 학교 간다, 9평 본다 이게 아니고 자, 수능이라고 생각해봐. 오늘이 이제 수능이야. 아침에 일어났어. 느낌 어떨 것 같아? 집안 분위기 막 살 거 아니야. 응?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라는 거지. 그 이미 구해요. 동의를 구해. 엄마 아빠 나 9월 16일에 9평 보는데 수능처럼 볼 거야.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습도 되게 부족했지만 나 정말 수능처럼 한번 보고 싶어. 엄마 아빠도 얼마나 기쁘겠냐. 애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맨날 막 게임 막 하다가 이제 9평 다가와서 수능처럼 본다고 엄마도 기뻐하고 전시효과 있잖아. 응? 엄마 아빠한테 말해. 동의를 구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 9평이지만 수능처럼 다가오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아빠 엄마가 좀 수능 날처럼 대우도 해달라 그러고 떡도 사주고 휴지도 사주고 포크도 사주고 뭔가 수능처럼 분위기도 만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라 이거야.
들어가서 남들 막 떠들고 막 마스크 끼고 힘들다 하다 한들 난 딱 마스크 착용 혼자 정점숙하고 조용히 딱 앉아서 N수생 분들은 알 거야. 수능의 그날 정말 고요한 적막감이 흘러요. 아침에 긴장감과 더불어. 근데 그거를 처음 마주한 사람은 공포감이 온단 말이야. 너무 막 떨리니까 시험장에 눌린다니까. 그걸 혼자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눈 탁 감고 친구들이 막 와서 막 계속 야야 야 너 공부한 척하지. 야 너 혼자 집중하냐. 그냥 가. 다 가고 탁 마스크 꼈잖아. X 쳐. 그냥 입을 닫아. 눈과 귀를 닫고 아침부터 탁 집중하란 말이야. 1교시 끝나고 친구들 답 맞춰봐. 안 맞춰. 2교시 끝나 밥 먹었어. 가만히 앉아. 앉아서 난 수능처럼 대비한다. 수능날 핸드폰 없잖아. 응? 수능처럼 최대한 탁 3교시 영어 듣고 4교시 사탐 때 생윤 먼저 풀고 그 다음 제2 사탐 풀 때 오후 2에 끝나고 간다. 일단 9편 끝나서 하지 말고 수능처럼 생각해보라고. 나 오늘 이 탐구과목 끝나면 교문을 나서면 엄마 아빠가 서 있어. 생각해봐. 응? 눈물 나지 지금.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N수생 분들은 안다니까 이 느낌을. 아는 자가 더 무서워. 그런데 올해는 N수생과 현역 분들의 격차가 많이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최대한 일주일 전은 수능으로 마인드를 돌려라. 생활 패턴도. 두 번째, 9평은 수능이다. 수능처럼 들어가라. 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도시락 싸가. 점심에 뭘 먹어야 네 속이 편한지 집중이 잘 될지 먹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날 컨디션에 따라. 응?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아침도 수능날 먹을 수 있는 거 먹어보고. 아니 아침부터 맨날 뉴스 보면 속에 편하는 거 먹으라 하는데 난 아침부터 피자 먹으면 집중력 향상 좋아. 먹어봐 9평 때. 우왕청심화도 그때 먹지 왜 수능날 먹었고 쿵쾅쿵쾅 수능을 망하냐고. 해보라. 9평 때. 그 연습의 날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개념 부족해. 개념 부족하니까 개념 다시 복습하고 모의고사 몇 개라도 풀고 가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뭐 생윤 관련된 거나 윤사 관련된 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나가는 모의고사도 있고 메가스터디 모의고사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집 가져다가 한 회분이라도 제발 풀어보고 수능처럼 여러분들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9평입니다. 9평. 연습해보라는 거죠. 자, 캐스트를 찍으면 댓글에 달립니다. 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한 일과 중에 하나가 아침에 저와 관련된 모든 걸 검색해봅니다. 좋은 이야기는 정말 좋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악플은요, 평생 남습니다. 제가 받았던 악플 아직도 기억나지만 강의 들은 분 알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님이 뒤졌다며 어떻게 그런 말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매체에서 강의할 때도 수강 후기를 토대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이제 커플로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9평 캐스트에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누구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또 댓글에서 댓글 놀이로 무언가 비방하고 뭔가 남들 비방할 수 있는 언어를 여기에다 써가지고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김지훈 선생님 이거 가져다 이렇게 또 댓글도 달아줬네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뜻한 의미로 다 댓글 달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바라면서 좋은 댓글은 오래 갑니다. 악플은 더 평생 갑니다. 그 좋은 댓글 여러분들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 찍고 나서 수강 후에 여러분들이 서로 응원하면서 제가 아까 N수생들 응원했는데 N수생들 현역분들과 싸우지만 이 캐스트 밑에 후기에서만큼은 현역분들아 현역 아이들아 이렇게 대빈 해라. 이거 하면 어떻겠니?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건 어떻겠니? 라고 따뜻한 글귀 하나 달아주는 세상이 돼야 이런 악플의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조차 앗아가는 그런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걸 바라면서 9평 대비 잘하시고 따뜻한 수강 후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